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의 단은 어디 있을까? 아, 고대인들은, 우리의 그 조상들은 자연물과 자기들이 만드는 인공물을 아주 조화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조화롭게 여겼습니다. 즉 하나로 보았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고대인들의 어떤 눈과 같이 돼서 이 첨성대를 바라볼 때 바로 31단 정자석 위에 하늘이 보이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그 기초석 밑에 그 기초석을 받치는 땅이 또 한 단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건축물 자체 31단과 저 제석천에 계시는 하늘 한 단 그리고 제석천으로부터 후원을 마음껏 받고 있는 신라의 왕들이 살아있는 이 땅 한 단 그래서 모두 33단이 돼서 33천의 세계관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. 선덕은 31단의 인공 구조물에 땅과 하늘 두 단을 불러 모았다. 그리하여 마침내 신에게 갈 수 있는 33단의 사다리를 완성했다. 오늘 우리는 첨성대에 담긴 비밀을 풀어보았습니다. 거기에는 이 신라인의 지혜가 담긴 천문관측과 선덕여왕의 신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. 첨성대에 담긴 선덕여왕의 비밀코드 우리는 이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새로운 눈으로 그것을 해독해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첨성대는 신에게 다가가려는 이 선덕여왕의 비밀 통로이자 33단의 사다리였던 것입니다. 살아 생전에 강력한 군주가 되고자 했던 선덕여왕은 이제 이 첨성대 위 저 밤하늘에 찬란한 별이 되어 빛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.